샬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힘들었던 2021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였기에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변종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뉴스를 들어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은 지금 감염자들이 확진자들이 5천 명이 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서 더 여러분 사회적 거리감 두시면서 안심하지 마시고 부스터샷을 맞아도 또 병에 걸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불법과 무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 동향으로 우리 원석 집사 한국 여행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차장님 네 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 도연이 엄마 아버지 우리 환순내 집사님 네 분 김풍 사장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웰컴 백. 네. 우리 황순예 집사님은 약 거의 한 17, 18년 됐을까요? 박정숙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겠다고 하시면서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목사님을 대접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브루클린 그쪽 맨하튼 애비뉴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집사님 말로는 그때가 한 5, 6년 됐다고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한 그 약속 지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는 우리 인군숙 권사 내외도 다시 마음을 잡고 교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바입니다. 아 그리고 묘아집사 나왔어요? 우리 이숙 권사님이 지난 주말에 갑자기 그 심장이 약해진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방을 갈 수가 없는 이 형편 속에서 제가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그 염증도 잡고 그 다음에 치료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옥화 권사도 못 나온 거 보니까는 병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을 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참 환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쾌참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당폭포는 유신 집사님 가정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과 올해도 25일 성탄절날은 여러분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보내는 말씀 있죠? 오종호의 말씀 그때 이제 성탄절 말씀을 제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려고 하니까 25일 토요일날에는 집에서 성탄절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째 주 저희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되고 또 2022년도 신년 첫 예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0시 1분 예배를 우리 드리지 못합니다. 1월 첫 번째 주일을 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당님 찬양대 광고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예배부의 본당에서 이 찬양대 연습이 잠깐 있겠다고 합니다. 이건 협조해 주시고 거리감 두시고 성탄 축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 및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2021년도 이제 12월 성탄과 결산의 달을 남겨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인자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시기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질 것 같더니만 또 남아공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들풀처럼 퍼지고 있는 이 위험한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감염되는 자 없게 해 주옵시며 돌파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성도들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배의 수정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번 요한복음 1장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아, 십계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독문. 예. 첫 번째 줄이기 때문에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독문 44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알래스카 주 인구가 사망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 인구가 약 한 70여, 한 4~5만 명 되는데 지금 현재 80만 명이 세상을 떠났고 또 이 오미크론, 이 돌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 인생들 주님이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한 번 더 힘차게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21년도 우리가 올해가 갈 때에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이기고 다 물리치고 다 없앤 다음에 마음 놓고 예배될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여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러한 위험한 가운데 주변에서는 돌파 감염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때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사회적 거리감을 두는 가운데에서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강건한 가운데 주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백성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뜻이 계셔서 47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천국 복음이 만백성에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여건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적으로 주신 저 주차장 교육관 부지 위에 비전센터 올라가 만국 백성이 모여와 주님 앞에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시고 그동안의 낡은 건물들 잘 유지되며 또 1월 말에 있을 스프링클러 테스트도 이번에 패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이수권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장 박동 정상화되게 해 주옵시며 염증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것도 찾아내어서 치료가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김풍 형제님 네 분, 우리 황순 예수사님과 함께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그 약속 지키게 해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황 집사님 네 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남은 이제 후반기 인생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네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꽃을 봉헌한 유순이 집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 우리 순이 집사 남편도 같이 성수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친 성도들 예물을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실천되며 구원의 희망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묘하십사 나와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검사님 좀 어때요? 계속 병원에서 이제 검사 중이고. 할렐루야. 예. 신방은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딸 묘아 집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 형평과 마음 깊은 속 생각도 다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시겠사오매 하나님의 딸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두 선물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어머니에게 기쁨을 안겨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키워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묘아집사 어머니 이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모든 신체 기관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심장 얼트라사운드 테스트하는 것도 병의 그 원인을 잘 찾아내어서 올바른 치료가 되어 효용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빨리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이종의 일체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새해표를 어떻게 정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2022년도 새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은 괜히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고 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한간에서는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신도를 질 것이다 라고 선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을 보게 되면 괜히 떨려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고 하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몇 주 전에 조지아 한 시골 마을에서 흑인 청년을 그 죽인 세 백인 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에 흑인들이 무고하게 경찰에게 목졸라 목눌림 당해서 죽임 당하게 되고 또 경찰에게 좀 잘못 말을 했다가 경찰이 쏘는 총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러닝을 하다가 백인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조지아 지역은 물론이거나 전 미국이 또 흑인 청년을 죽인 이 사람들을 무죄하면 또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살아남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청년을 죽인 이 백인의 변호사가 어떤 법을 들고 나왔느냐면은 Citizen Arrest Law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없어도 범행 현장에서 시민이 경찰을 대신해서 그 범행자가 범법자가 다른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검거하는 것, 그것이 시티즌 어레스트 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달리기 하면서 건축 중인 집에 들어가서 큰칠 뻔했나 이 살핀 이 청년은 마땅히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살해한
이 백인들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Citizen Arrest Law를 이번에 판사가 바로 해석을 하면서 조지아 주에 있는 Citizen Arrest, 민간인 체포 법안을 완전히 폐기 처분했습니다. 판사가 한 말은 달리기 하는 이 청년이 물 있나 건축하는 집에 들러가서 본 장면인지 뭘 갖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총을 들고 트럭에 타고 달려오니까 이 청년이 백인 마을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게 되고 또 도망가는 가운데에서 총을 휘둘러 대니까는 총을 막는 가운데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데 범법 행위가 저지러지지 않는 가운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Citizen Arrest Law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법을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는 법 이야기를 하지만은 법을 지키는 준법자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 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2절 상반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되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법, 로마서 7장 22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속사람과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갈등 속에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율법,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를 했듯이 모세율법은 613조 율법이 있는데요. 이 613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보게 되면 248항은 해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율법이고요. 그리고 613에서 248을 뽑게 되면 몇 개죠? 365조항은 그러니까 소극적인 조항, 소극적인 율법의 조항. 다시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613개 가운데 365조항이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365조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율법을 연구하는 이 율법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짓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365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조항을 되새기면서 아, 오늘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일은 저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365개의 이 소극적인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서로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법으로서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식으로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치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외식적 자세만을 가지고 사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율법의 한 획은 지킬 줄 모르지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십일조는 들을 줄 알되 너희가 율법에 더 충한 바 그리스도의 법의 정신인 사랑을 저버렸다고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카페 사랑을 성취하면서 성취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서로 지워주는 서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쁨은 나눌수록 더 증가되게 되고 슬픔과 아픔은 나눌수록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인스타그램과 또 페이스북 또 카톡을 통해서 있는 초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SNS를 통하여서 자랑하며 과시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없을 때에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나를 뽐내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자식 자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자랑하게 되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나보다 잘 입고 누리고 편하게 산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유명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을 본다든지 뉴스를 보면 아 그렇거니 저 사람들이 1억짜리 저택에 살면 그렇거니 라고 하는데 이민 올 때 정말 가방 하나 들고 온 사람이 몇 년 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회장이 됐다 뭐 삐까만쩍한 집에 산다 몇 천만 불 저택에 산다 자녀들은 잘 됐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 세계도 보면은 좀 큰 교회를 한다든지 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회 협의회 뭐 회장이 된 분들 보게 되면은 1년 봉사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마치 뭐 천하를 낮은 것처럼 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제 요사이 회장된 분들이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제가 목에 힘 빼. 그러면 아 형님 뭐 그래요. 목사 세력에 대해서도 뭔가 뭐 회장이 됐다든지 뭐가 됐다고 하면은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나보다 멀리 앞서가는 듯 보이니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들은 저렇게 친구가 많고 친구가 따라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나는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저렇게 명품을 거치고 다니는데 나는 왜 20년, 30년에 입던 이 구차한 옷을 옷장에서 털면서 입고 다녀야 될까? 그저 상대적인 것뿐인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열등감,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경륜관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욜로 인생, 욜로가 무슨 말인지 알죠? YOLO라고 하는 말뜻으로서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는 아파트 값이 너무나 집값이 올라가니까는 청년들이 명품 사고 스포츠카 몇십만 원 하는 스포츠카 타는 하는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물건을 사고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행복은 물질의 소유를 얻는 데서가 아니라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짐을 떠넘기지 아니하고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짐을 홀로 지고 머리에 짐을 홀로 이고 끙끙거리면서 신음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냐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괴로움과 그런 중압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짐을 주님께 먼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짐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쉽게 말해서 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피합니다. 그 사람만 오면은 내가 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뭘 달라고 할까? 뭘 또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염려, 걱정, 어떤 나를 짓누르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박 목사님 또 비전세대 짓는다고 하는 또 그 무거운 짐 이제 내일 모레면 곧 이제 뭐 66살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저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듯이 이번 비전세대 올라가는 것도 이제 노인들, 사회 연금 받는 분들이 무슨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으로 저 장소를 주셨듯이 기적으로 또한 비전세대가 올라가서 모든 열국이 모여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왕국 확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짐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비전세터 올라간 다음에 뭐 이 뉴욕에 거의 200여 개국 사람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로 주님 앞에 모여와서 주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저는 그리면서 그런 환상을 보면서 주님 앞에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도고 기도 해주는 사람이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얼마 전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선교사로 갔는데 또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또 후배가 되시는데 자기가 아들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비랑 해서 이제 선교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데 아빠가 한 대여섯 교회 얘기해서 한 천불 선교비 모아볼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소셜시크리티 받는 4천여불 그거를 또 절약하고 절약해가지고서 자기가 300불 아들 도와주고 이제 700불 후원할 이제 교회를 찾는데 아직까지 대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이 돕고 있지만 또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힘 닿는 대로 한 달에 100불씩 그렇게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어준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의 보따리를 맡겨둬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교인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생각하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엔 누가 앉고 이 자리엔 저 누가 앉고 저 자리엔 누가 앉고 쭉 해서 저 앞에 있는 우리 옥화권사까지 그 다음에 우리 안집사님까지 기도 쭉 한 다음에 또 하나님 이 종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 빠뜨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또 물어본 다음에 주님이 기억하게 해주시면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 2년여 계속되는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 비대면으로조차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돌파 감염의 위험에서도 보호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도고 기도하는 것이 형제 자매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는 자들은요.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섰다 한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감동해서 바울사도는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베드로가 그런 경우였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절대로 과시하거나 절대로 군림하거나 절대로
정말 힘 자랑하지 아니하고 멋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청지기로서 겸손한 가운데 형제 자매의 짐을 덜어주면서 섬길 줄 아는 그 자세,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제를 알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며 남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SNS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랑하면서 명품으로 휘방 사람들,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대교회 사모님들이 몇 천만 원하는 명품 백을 들고 다닌대. 그래서 다시 말해보세요. 한국 돈으로 몇 천만 불이요? 아, 몇 천만 원이요? 그러니까는 한국 돈으로 뭐 10만 불, 5만 불, 몇만 불 그런 명품백이 없어서 못 판대요. 그리고 이 명품백들은 세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다 사모님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물론 교인들이 아, 사모님 우리 교회 뭐 이 정도 된 교회니까는 목사님 사모님 이 가방 들고 다니세요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방을 들고 다니든 우리 집사람처럼 가짜 루이 비통인지 뭔지 그걸 들고 다니든, 아, 미안합니다. 가짜라고 그래서 나만 알아야 되는 건데 본인 진짜로 알고 들고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는 그저 그래요. So what? 서로 짐을 지는 자는 형제 자매의 연약한 점을 본다 할지라도 연약한 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양점이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프레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짐을 서로 지는 자들로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에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 상대방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저런 부족한 점이 보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2절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5절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신의 짐을 자기가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에게 가능한 폐 끼치지 말고 남에게 가능한 한 빌붙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베푸는 삶, 줄 수 있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삶,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에 일불이 새롭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서울남교회 은퇴하시고 오실 때 아버님은 퇴직금도 받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헌금이 모자라서 또 주차장 구입헌금이 모자라서 어려울 때 아버님 서울남교회 한 20만불, 지금으로 하면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되겠죠? 20만불 아버님이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헌금 하겠다는데 내가 전화할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큰 소리 지르면서 일 없다! 하지 마라! 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가 그거 받아서 집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버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주님만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 능히 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전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큰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교회에 좀 나와달라고 해서 좀 나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헌금하는 교인은 없고 전부 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자기가 지지 못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분 말을 빌리면 하녀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 사모님도 이제 60을 넘으셨는데 몸을 생각하시면서 도우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 다 한 다음에는 또 탐탑니다.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다음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의무와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을 다해서 하는 것.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편하게 위해서 남에게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서 마땅치 않은 행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답게 서로의 짐 지어주면서 기도로서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에게 해를 끼쳐주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주 안에서 잘 감당하면서 절대로 남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면서 2025년, 2020년도 살벌한 이 사회, 무법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이 사회,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광고물들, 그런 선전물들, 그런 자랑거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절대로 교만한 자들 이 재단에 없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서 1장 공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도 주님 앞에 그 염려를 단 맡기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남에게 내가 할 일, 내가 할 의무, 내가 할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친히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의로운 상급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공력권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십일조와 감사함과 여러 항복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의 사랑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2022년도 새해 표현을 정하여 싸우며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는 교세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좀 크다고 좀 잘 산다고 사람 업신여기며 군림하는 이 사회에 저희 교회는 겸손히 주님께서 맡긴 것 사랑으로서 나누며 주님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생업생업마다 하늘문 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남에게 고졸전적 구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생업이 날마다 흥황할 수 있도록 만국의 근원이신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이수 권사님,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옵시고 신장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서로 짐을 지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여러분 거리감 두시고 한시라도 경각심 여러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샬롬.